이 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동정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이 방송을 듣기 전에 부모님에게 먼저 들려드리기 바랍니다. 예언하나 합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의 수가 지금의 10배 늘어난다면 10배? 각하는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 씌워 분명히 나를 감방에 쳐넣던지 칼침을 놓을 겁니다. 어허. 졸라 위험한데 아직은 안전한 방송. 왜냐하면 아직 인기가 없으니까 안전한 방송. 그래서 매번 변화를 줄 생각인 방송. 오. 새롭게 반... 반응한 게 거의 없을 걸! 이거 왜 내가 하지? 내 방송이 좀 고팠나 봐. 주셨다니만 권력용인가 보다. 몸에 단백질 찼죠. 쿨타임 찼습니다. 아, 뿌려줘야 돼요. 한번 뿌려 시원하게 뽑아야 되는데요. 자,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질러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는 저번 주에 팟빵에서 욕을 존나 처먹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립니다. 아, 심기일전하고 있는 가옥거래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 이 새끼를 25만 년 전으로 보낸다면 유인원들의 재림 예언가가 될 것 같은 인류 태화의 증거물 빡가능 나와 있습니다. 인류가 오랑우탄이었던 호모사피엔스 시절로 제가 돌아갔다면 분명 지금 모든 인류는 자웅동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인류는 짝짓기 하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허. 차라리 자웅동체로 만들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아. 부처님도 못하고 공자도 못하고 간디도 못하고 예수도 못 이룬 지상낙원을 제가 만들 겁니다. 나의 초코송이를 나에게 먹이고 죽이는 쾌락천하 인류 진화의 혁명가 행동하는 이상한 주의자 호모 에널투스 빡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알라비알라 고고. 아, 모든 인류가 자웅동체. 예. 그럼 두 개 다 달고 있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좀 대물이면 자기 걸 자기한테 넣을 수도 있겠어요. 내 걸 넣을 수 있죠.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세상에 와요. 아, 그럼 인체의 구조가 달라졌겠네요. 유전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겠네요. 야, 나르시스트파와 그리고 불만족파. 아, 그렇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마스터베이션의 혁명이에요. 혁명이죠. 자기가 자기 걸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네. 자기 반성도 굉장히 잘 되겠네요. 절대로 그렇죠. 누구랑 싸우지도 않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도 없어. 욕심이 없어. 난 할 수 있어. 틈만 나면 에너지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 근데 결국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은 왜요? 그게 자기 자신한테 불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거를 새로마. 아, 그렇네. 새로마. 빡가능이 얘기하고 해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막 학술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호모 에널투스. 예, 네. 에널투스입니다. 이 뭐야? 아, 제가 지나시킨 인류의 배설 기간은 에널이 아니에요. 삽입 기간이 에널입니다. 뒤집어서 말했어 이 새끼. 그 배설은 어디예요? 아, 다시 말할게요. 아, 인류의 에널은 배설 기간이 아닙니다. 삽입 기간입니다. 똥꼬는 도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에이스 똥꼬. 사실 빡가능이 인류를 진화시켰으면 예. 빡가능은 입으로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말 배설 기간이 아니지 똥꼬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아, 그렇지. 그리고 다음 태평양에는 해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발음 좀 제대로 하세요. 아, 껄림 다 써줬는데 이걸. 아, 껄림이 요즘에 좀 대본을 이상하게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빡가능처럼 쓰죠. 왠지 빡가능처럼 쓰는 것 같아. 다큐 좀 요즘 많이 보시나 봐요. 미국 가서 외로운가 봐. 헛소리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내셔럴 그 지오그래피. 가업거래는 이분의 요염한 현돌림으로 전 세계에 버림받은 정신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의 유일한 안방마님이자 모여든 모두를 보듯 담아두는 아량 있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 박세롬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역시 사람은 유기체잖아요. 변하잖아요. 계속 유기체. 살아있으니까. 유기적이다. 네, 유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유기체에서 젖 유자인가요? 그래서 가슴이 좁아지나요? 젖이 있던 게 뭉쳤던 게 딴 데로 흘러가니까 아, 그래서 유기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빡가능은 자기 이름도 한자를 못 쓰는데 예. 전유자는 안 해요. 아, 제 이름 순수 한국말이에요. 아, 예, 빡가능. 얼마나 예, 아름다워. 나랑 똑같네. 나도 한글이거든. 순한글이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보듬어 줄 수가 없어요. 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세상이 휑휑해서 그런가? 차를 한잔해. 네? 보드카.
아 보드카가 차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차잖아. 요새 참 고민이 많은 박세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은 아이예요? 예 요즘에 딱 얼굴이 고민 써 있어요. 아 진짜요? 얼굴 눈에 고민이 있습니다. 너는 세롬이 얼굴을 하도 쳐다보니까 이제 얼굴에서 글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만 좀 봐. 타이핑 되어 있어요. 그날 그날 심리 상황이. 지금 아 백솔님의 지금 오늘 심리 상황은 요염이에요. 매번 그렇잖아. 약간 고민이라며. 아 고민 겸 요염. 아 그래요? 아, 이런 고민을 하고 요염하게 어떻게 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글자는 알겠어. 모르겠고 오늘 얘가 볼터치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예, 나 아까 봤는데 예.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멀쩡하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근데 볼이 붉어가지고 어릴 때 막 친구들이 그러니까 홍조 있잖아요. 홍조가 예.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어 너 볼터치 했어?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되게 순수했어요. 그래서 예. 볼터치가 이 볼 아 어? 나 볼 안 떠졌는데 그래서 아 볼터치요? 그랬다 아,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순수했단 불알인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예, 뭐. 그러니까 저 그 생각을 했어요. 볼터치 아, 내가 여기 와서 다 마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어쨌든 붉은 볼 반갑습니다. 예. 레드 볼 예. 자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아 저번 주에 제가 팟빵에서 욕을 존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욕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병신 소리 듣는 건 안 무서운데 예.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빡가능은 우리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왼쪽 젖꼭지에 난 털들을 몽땅 뽑아버렸어요. 뭔 소리야. 아니 껄림 대본 쓰시려면 좀 팩트에 의존해서 대본을 써주세요. 우리 방금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쓰고 있어. 제가 무슨 젖꼭지 털을 밀어요. 뽑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어찌 저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더 아팠다는 제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 똥구멍 옆에 점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똥을 잘 안 닦아갖고 굳어서 된 거. 에이, 아 그게 아니고요. 똥딱지라 그래 똥딱지. 아니 저는 이상하게 이 훅고장 털이 그 점에만 자라요. 아. 거기를 니빠로 다 뽑아버렸어요. 니빠로 털뭉태기 그냥 뽑으니까 피부도 같이 벗겨져서 무슨 MBC 남양 특집 드라마 있죠 옛날에 했던 거. 엠이야 그죠? M인데 M. 아. 승관은 안 아파요. 단지 모공이 아플 뿐입니다. 빡가능이 자꾸 생일들을 하고 다니는 게 거기 피가 나서 그런 거구나. 예. 근데 빡가능이 M을 안 해? 알죠. 너 몇 살이었는데? 제가 그때 갓도를 넘겼나 그 생각이 납니다. 아 갓도를 넘겼을 거예요. 예. 드라마를 봤구나. 예. 근데 그때 그 드라마가 충격이 되게 컸어요 저한테. 그 드라마에 이 대사가 생각나요. 내가 누군지 그런 톤 아닌데? 여긴 어딘지 네가 왜 나를 박아왔는지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톤이잖아. 그렇지 그거지. 내가 누군지 뭐 이런 톤이 있네. 네가 왜 나를 핥아왔는지 몰라. 이런 야릇한 가사. 제가 그때 이미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돌 때? 예. 아 돌 때 드라마 그리고 예. 가사 아니고 대사야. 아무튼 아 M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드라마 제목이네. M 그 M이 좋아하네. 그 매저키스트의 M이었죠? 그 시무나가 M 아니었나 그때? 아 모르겠어. 나 그때 초딩이었거든. 예예. 예. 근데 거기서 시무나가 M으로 변하면 항상 슬립을 입고 돌아다녀. 아, 그래서, 아 맞다 맞다.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실크 슬립 있잖아. 예. 그게 어떤 사춘기는 아니고 초등학교 때 내가 그걸 보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예. 그래서 난 지금도 슬립이 제일 좋아. 근데 그러던 시무나가 이제 정치인의 아내가 됐어요. 그렇죠. 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제.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뭐 요즘에 뭐 그림 그리신다 그러던데. 아, 맞아요. 잘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누구 대신 시키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아 레드빈 12 레드민 12님은 대본 리딩이 너무 좋았다. 맨키드님은 리딩 연습 좀 해라. 아, 은가도우미님은 성녀님이 술주정 부려서 이부가 살았다. 주부습진님은 이번 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못 들어주겠다. 떡정의 힘님은 성녀님이랑 방송하면서 빡가는 거 거의 없다는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하냐. 아 뭐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거의 없다 최고님이 껄림 가시고 나서 점점 성의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진다. 게스트 나온 편만 재밌고 그 외엔 정말 재미없네요 라고 하셨네요. 어허 중생들아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들을 지금 통째로 매도하는 거야? 빡가는? 예. 아, 쓴소리 질책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성하겠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는 저희도 매번 미친 듯이 웃길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성의 없다 뭐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된 말이죠. 네. 반성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세요 두 분 다. 네 우리 네. 잘합시다. 더 잘합시다. 네. 아 그리고 클럽에 글 남겨주신 쿠레레오 DK 라니스터 붉은 수염 짱박힌 포르노 아 그리고 늙어버린 미소녀님이
지오다노가 아니라 브렌다노였다고요. 아, 추억의 이름이 됐네요. 아, 브렌다노 니들 아니? 전 몰라요. 아, 옛날에 제가 그때 초딩이었을 거예요. 초딩 때 많이 초딩들이 입던 브랜드였는데. 그치, 아동복. 아, 그래요? 아동복 많이 만들었었고, 아, 성인 옷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입고 나이트 가는 건 너무해요, 씨발. 이거 입고 나이트 가서 홈런 쳐도 불 끄고 옷 벗어야 돼. 옷 벗을 때 상표 보이잖아. 그럴만했다. 그리고 그밖에도 나란 말씀이 그네 달인님, 한나님, 목표스님, 현진공주님, 사리님, 아가씨님, 아벌삭스님, 땜션님, 나는 좋은 사람 빼고 다 싫다고 고백해 주신 독하기님. 사실 저도 왜요? 저도 좋은 사람 빼고 다 싫어합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고요. 다 그렇죠. 네, 전 그게 좀 정도가 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싫어. 어, 진짜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은 옷은 나도 안 입어. 그러면 나이키 신고 있으면 안 신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아니야. 편협한...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메이커를 입고 있잖아. 예. 어, 자기만 갖고 있는 뭐 그런 예. 거 있잖아. 사감의 돌기 콘돔 이런 거 안 쓰잖아. 안 쓰지. 예. 안 써. 그 새끼가 썼으니까. 안 뒤에서. 그리고 나는 웬만한 콘돔은. 그리고 요즘에 활력이 없다는 프라울러님. 아, 활력 없을 때 뭐다? 알렉스다. 그리고 만내보지모님도 글 남겨주셨고요. 한동안 우리가 알렉스를 안 빨았죠. 예. 이게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좋아서 굳이 우리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제 조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이제 두드러기가 완전히 없었어요. 어. 아, 그거 드신 게 알약이신 거죠? 알약이죠, 알약. 아, 그거 청취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녀분들 때문에 이게 즙으로 된 게 있나요? 하여튼 그거를 샀었는데 혹시 조카분께서는 알약을 드셨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우리 조카는 이제 초딩이니까 즙바라 먹을 나이는 아니고 근데 키즈용 샀어요? 어, 키즈용이죠. 키즈용으로 샀는데 이게 뭐 알약이라서 그렇게 먹기가 힘들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물이랑 같이 먹고 꿀떡 삼키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어,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알이 좀 작은가 봐요? 알이 그렇게 어린, 크지 않아요. 어른용 아니면 애들용은? 어, 빡가는 것만 해요. 아, 예. 작네요. 아, 근데 솔직히 광고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야, 민폐입니다, 이거. 아니, 빡가는 거에 거가 뭔지 모르잖아.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네. 코딱지라고 생각했어. 코딱지 너무 더럽잖아, 씨발.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왜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선물도 그렇고 노후도 그렇고 당첨되신 분들 정보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회차당 두 분이잖아요. 그렇지. 두 분께서 정보를 제가 입수해야지 두 분을 같이 모아가지고 드리는데 두 분이 다 안 오시면 제가 드리기가 번거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 번거롭게 받기가 번거로우실 수 있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두 분이 오면은 모아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번은 그 전에 딱 보냈어. 근데 한 분이 계속 늦게 안 보내주시면 제가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예. 58회부터 제가 못 보내고 있어요. 아, 이거 재밌겠다. 내가 당첨됐어. 상대편 밖에 만들고 싶지 않아. 나는 그 기분이 더 좋아. 그러면 연락처를 안 주는 거야,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바로 항문기 고착이라는 거죠. 나도 시원하게 싸고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참고 있는 거야. 존나 잠깐 저때 말아. 나도 안 할래. 네. 이러면 상대방이 정정근근하면서 게시판에 글로는 거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야. 아, 원한을 가지신 거야? 아니죠. 그 자체가 재밌는 거죠. 아, 재밌는 거야. 나 때문에 거예요? 남들이 못 받는다. 남이 안 되는 거 즐기는 거지. 거. 항문기 고착. 우리가 여기서 맨날 껄림. 방송 얘기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어쨌든 58회 당첨자분들께서부터는 정보를 좀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 이어폰 그래야지. 쓸만합니다. 네. 예. 아, 그리고 저기 아까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아무튼 알렉스. 지금 얘가 6개월 차인가 4개월째인가 먹고 있는데 두드러기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한 거 아시죠? 딴지마켓에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네, 아마 5월까지 구입하시면 좀 할인된 가격에서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구입하세요. 옛날에 내 친구가 알레르기가 아니라 그 비염이 너무 심한 애가 있었는데 비염 때문에 여자한테 까였잖아. 진짜? 왜냐하면 열심히 그걸 하고 그 있었대. 과거 아니, 있어 봐봐.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터져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가 밑으로 싸야 되잖아. 근데 코로 싼 거야.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그걸 얼싸를 해버린 거지. 코를. 여자친구 이제 안에서 올라온 줄 알고 어머나. 이거 정력 세시네요.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 콧물이야. 아, 그래서 점도가 약간 다르죠. 비싸게 맞고 헤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염 심하신 분들은 언제 또 섹스의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알렉스 드시는 걸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에 뒤치긴 여기까지고요. 네, 이어폰은 이번 주 이어폰은 사실 그 구매 인증 해주신 분이 없어요. 이번 주는 밀린 거 많다며. 밀린 거 많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나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한테 쓴소리 해주신 분들한테도 하나 드려야지. 팟빵에 거의 없다 최고님. 이렇게 직군 알려주셨잖아요. 저희한테 핵 직군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도 이어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이어폰 보내드렸다고 막 매번 이렇게 핵짓고 날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거의 없다 최고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거. 잘 만든 아이디 이어폰이 생긴다. 이 두 분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팟빵의 거의 없다 최고님과 그리고 클럽 게시판의 한나님은 저희 나타샤 1에게 쪽지 딴지 게시판 클럽의 나타샤 1에게 쪽지를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의 뒤치기 여기까지입니다. 슝!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자, 2주의 박은말 꽂힌말입니다. 슝! 예, 2주의 박은말 꽂힌말. 저번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단어들을 예. 친절하게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그렇죠. 코너 되겠습니다. 왼쪽 귀에 박히고 오른쪽에 꽂혔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몰라. 귀에서만 박힌 채로 뇌로 안 들어오는 소리. 사정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박힌 말 꽂힌 말. 소화가 안 된 말들이에요. 그렇죠. 의미를 해석하기 힘드니까. 얹힌 말이죠. 예, 예. 여기 얹혔어. 얹혔어. 명체야, 밥이 명체에 맥혔어. 지금 내 상태 같다.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단어풀이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급지게 예.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 존나 고급지죠. 비주.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단어들부터 들어보시죠. 자,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풋잡 블로우잡. 채널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진짜 몰라요. 무슨 말이야 이게? 네, 직업이야 직업. 그래서 초빙했습니다. 이 단어의 기원과 사용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프랑스의 생체 언어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일본 출신 슬랭 전문 강사 콩까기 박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와인과 작아도 단단한 혁명가 낙골 내용을 배출한 에벨 타베나라.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딴 콩까기 막사오 이문이다. 저의 저서로는 집 나간 왕자를 찾기 위해 수십만의 인구를 신문하고 학살하는 대살인극을 다룬 소설 어린 왕자지. 크리스마스 때 모르테를 찾지 못한 커러플들이 야외에서 새것들을 즐길 때 그것을 관음하는 한 딴지일보 여자 PD의 이야기를 다룬 혼빌밭의 구경꾼 있습니다. 마지막 저서로는 아 진짜 싫어. 남자 몸에 독자적으로 자생하는 하체 기생수가 내뱉는 타이그로 포스트 모던 액션 페인팅을 펼치는 화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연유 술사 등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고전들을 건드리잖아 너 지금. 어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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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어나 영어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한국어를 잘 못하세요. 맞습니다. 프랑스인인데. 그렇죠. 일본 출신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하시는데. 아 저는 슬랭 전문가입니다. 슬랭 전문가시고 그래서 한국말 한국어 슬랭은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야 이씨. 야 이런 거랍니다. 아 그런 거 알고 나한테 한 거 같다 너 지금.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면 오늘의 단어 풋잡과 블로우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블로우잡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블로우잡. 이것은 블로우와 잡의 합성어입니다. 블로우란 영어의 네가티브 용법으로 불다, 입김을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인류의 절반은 자기 몸에 하나씩 관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악기요? 예. 네. 어릴 때는 호루라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따라 탄소가 될 수도 있고 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래를 잡지 않은 인류는 끝부분이 나팔꽃처럼 벌어지며 트럼펫이 되문이다. 아 트럼펫이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래를 잡은 이들은 단소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목관악기가 금관악기로 변합니다. 기도 하문이다. 저는 지금 금관악기 이문이다. 거의 없다님은 오카리나 이문이다. 야 무슨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적어도 리코더는데. 아닙니다. 리코더 제가 리코더. 봤습니다. 아무튼 예, 이 악기를 상대방이 입에 넣고 색소폰을 불듯 위아래로 바람을 불어 제끼문이다. 있는 힘껏 소나타를 불다가 점점 악장이 펼쳐지며 베토벤 4번곡 교향곡 지스퍼스의 아리아가 연주되면 인류의 몸에서 강한 빛의 터널이 뚫리며 주마등처럼 수십만의 생명들 손살같이 세상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저곳이다. 뛰어라. 천국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진굴해야 할 것이다. 수십만의 생명들은 좁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땅 떨어집니다. 이것을 불러오잡이라 하문이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민 좆도 없습니다. 재민은 도대체 지금 망했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관악기를 불어서
모르겠네요 저도. 엄청난 해석이십니다 어쨌건. 잘 알겠고요. 식은땀 나무니까. 아 이거 전문가니까 꼭 웃길 필요 예. 없어요. 뭐 팟빵에서 욕 좀 먹고 말겠죠. 야 그렇다면 풋잡은 어떤 뜻인가요? 풋잡은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한 신체 마사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마사지 기술이라고요? 충청도 마늘만 노인네가 경운기 손잡이 잡듯 두 다리를 잡힌 제가 타인에 의해 마치 엑셀을 밟듯이 킹오파 긴가판의 발놀림으로 저의 사타구니에 숨겨진 국부를 다자자자자자를 밟힐 때 느끼는 짜릿한 전율. 처절한 응징이라 부르죠.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당해보셨습니다. 그게 풋잡이군요. 예, 거의 없습니다가 님도 이빠에 당해보셨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어떤 데서는 받침 발음을 하시고 어떤 데서는 받침을 발음을 안 하시는데 이것이 일종의 붙잡이였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이런 장난을 치다가 남자들끼리 사정에 이르는 오르가즘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럴 리가요. 성인이 되면 남자의 사타구니 부분 우리가 흔히 국부라고 하죠. 국부. 이 국부 이 이승만이를 줄여봤습니다. 우리 몸의 이승만이를. 예. 슬로우 슬로우 꾹꾹 슬로우 슬로우 빨다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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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찍찍 한 발로도 할 수 있고 두 발로도 할 수 있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국부 이승만이를 엑셀레이터로 처음에 밟다가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변속기처럼 솟아오르면서 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국부 이승만이가 살구혁명으로 퇴진할 때 흘리는 눈물처럼 끈적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붓잡이라 합니다. 와타시야 부크잡스를 당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2주에 거의 없다로 넘어갈게요. 슝. 예, 2주에 거의 없답니다. 엄청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해냈습니다. 예비역들이 보통 어떤 힘을 발휘하죠? 대통령도 못하는데 아무것도? 보통 전쟁 터지면 총알 바지 많이 하죠. 총알 바지. 전쟁 났을 때 예비군들 소집되는 이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모이는 건데.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소집 장소가 따로 있고 하는데 대부분 모이지 않아요? 다 동일하지. 아니 전쟁이 나서 예비군 창설일을 전쟁이 안 났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6.25 전쟁 때 예비군들이 꽤 큰 역할을 했어요. 6.25 전쟁 때 예비군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비군 창소 제가 박정희 때 창설됐는데요. 제 예비군 상근 예비에게요. 잠깐만. 예비군 심우표라면 제가 딸 따외고 있어요. 어디서 아는 척을 해요. 자,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해냈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 저번에 왜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지랄했던 적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 각하가 강원도까지 달려가서 3사단 해골마크 앞에서 사진 찍고 오셨잖아요. 나는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이번엔 아무 일도 없겠네. 딱 눈치 딱 갔어. 왜냐하면 3사단은 말 그대로 최전방이거든요. 전쟁이 시작하면 3분 안에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3사단이에요? 그래서 그럼 28사단은 28분 만에 초토화되니? 아니 재밌었다 이거. 아무튼 전방에서는 딱 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에 있는 방사포대들이 딱 싹 열리면서 전부 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완전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5분만 버티면 이긴다고. 네, 5대기라 그러죠? 그거랑은 다르고요. 달라요? 5분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총알 바지 하는 애들이 전방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오빠들이 전방에서 군생활한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터지면 5분밖에 못 사네요. 근데 거기 우리 각하가 직접 가셨다는 건 이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거든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가면 죽는데. 당연하지. 우리 각하가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시는 분인데. 그렇게 국민들 5천만 국민 몸보다 자기 몸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손 얼마나 고와요. 그럼 악수도 함부로 못하시는 분인데 폭탄 터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그분이. 근데 이때 난리 난 곳이 북한 말고 또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수많은 예비군들이 갑자기 막 군복을 꺼내 입고 기억나요. 담배 꼬나 물고 장난감 총 막 놀이동산 가면 막 그 사격하는 사진 있잖아. 네네. 이 사진 올리고 일단 온갖 멋있는 글을 막 올렸어요. 멋있다고 생각하는 글. 출동 준비 완료. 대한민국 육군 화이팅. 말년인데 북한 새끼들 모가지 좀 따고 가야지. 기타 등등 온갖 막 오그라드는 글들을 막 싸질렀어요. 네네. 왜? 따봉 받겠다고. 정말 좋아요. 정말 주옥 같은 대사들이 많았는데 빡가능 한번 읽어줘. 나 예비군 4년 차인데 북한 때문에 군복 꺼냄. 니들 다 죽었어. 예비군 같은 나총 디게 나총 디게 잘썸 다 덤벼. 48시간 남았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군복 군화 준비 다 해놨다.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어떤 해군 새끼가 남긴 글인데 해수욕 즐길 수 있게 해상은 제가 책임지죠 이랬어요. 네. 무슨 해상을 지가 책임져. 해군 한 명이 자기가 무슨 조지 워싱턴 온가 봐요.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야. 근데
아주 씨발놈들이 따봉 하나 받겠다고 쌩 난리들을 쳤는데 국방부에서 이걸 본 거야. 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애국심이 대단하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투철하구나. 나를 위해 죽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뛰어올 준비가 돼 있구나. 이때다 우린 이걸 좀 해먹자. 이래가지고 동원사령부 창설을 추진했습니다. 동원사령부 창설. 그리고 예비군훈련을 강화했어요. 동원사령부라면은 이 예비군 동원을 말한 그 동원입니다. 그렇죠. 예비군은 이제 유사시에 집합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사령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이 없어서 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별 한두 개 앉혀가지고 또 헤쳐먹을 수 있거든요.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하죠. 얘네들은 국방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헤쳐먹을까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앉았나? 누군가 앉았겠지. 네. 또 앞으로도 누군가 앉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존나 빡세게 강화했는데 날짜 늘리고 뭐 근처에 있는 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로 가야 돼. 이야. 내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했는데 만약에 내가 예비군이었으면 나 강원도 가야 돼. 아니 자이튼 부대 자이튼으로 가야 돼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뭐야 뭐 예전에는 막 10분 늦고 20분 늦고 이런 거 봐줬거든요. 네네. 이제 10분만 지각하면 입소 불가야. 입소 불가. 다음에 다시 가야 돼. 아이고야. 그리고 뭐 결석 없고 뭐 미루는 거 안 되고 그리고 부대 찾아갔더니 거기서 막 삽 들고 땅 파고 텐트 치고 잠자고 막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강화됐구나. 왜 그전에는 막 가면은 꿀이라고 막 그래 가면 그냥 놀았지. 네네네네. 예전에는 아, 밤에 텐트에서 자면 존나 추워요. 재밌겠다. 한여름에도 존나 춥습니다. 아니, 마치 캠핑하는 기분 날 거 아니에요. 캠핑은 불도 피우고 네. 이래야 캠핑이지. 아니 군인들 많으면 고기 구워 먹고 재밌지 않을까요? 우리 같은 소리 하고 캠핑 온 거 같고 거기 6,500원짜리 예비군 도시락 주는데 무슨 아무튼 이게 다 따봉충들이 해낸 일이다. 야 대단하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로 많이 바뀌네요. 많이 바뀌죠. 우리나라 대단하다. 아 이게 올해부터 바뀌어요? 내년부터라고 들었어요. 다행이다. 나 이제 끝났는데. 올해까지예요? 저는 동원 예비군 끝났고요. 이제 민방이라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만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야. 아 그리고 내가 알 것이네요. 아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요. 국방부는 국방에 관심 없다니까요. 헤쳐먹는 데 관심 있지. 바로 이 사령부부터 만들어내는 거 봐요. 국가에서 주는 빵에 관심 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국방부 아닙니까. 네. 아주 좋겠네요. 따봉충들은 그렇게 원하던 전쟁은 안 났지만 전쟁 난 것처럼 훈련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네. 이 뭐냐 해상 책임 어떻게 지실지 궁금하네요. 이 새끼 해삼 아니야 해삼? 아무튼 예비군 훈련 중요해요. 네. 잘해야죠. 근데 잘하려면 먼저 합당한 대접부터 해줘야죠. 예비군 훈련 가면 하루 종일 노가다 뛰고 6,500원짜리 도시락 하나 받습니다. 예, 예. 차비 2,000원인가 주죠? 도시락 퀄리티 빡가는 먹어본 적 있나? 네, 먹어봤죠. 도시락 완전 진짜 예, 아 이런 말은 진짜 완전 쓰레기 진짜 아, 개쓰레기예요. 제가 보더니 도시락 업체 선정에 있어서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뭐 어떤 장면 목격했냐면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도시락을 먹고 나서 분리수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쓰레기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 그 주인으로 보이는 놈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면 잘못된 쓰레기를 그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 보는 앞에서. 아. 내가 지금 잘못 났는데 이걸 던져버려 바닥에. 죽방을 때리고 싶었는데. 아. 예비군이 그러면 안 되지. 와, 이거 정말 보지 못할 모습들을. 나 되게 궁금하게 진짜로 2,000원은 그냥 딱 줘요? 봉투에 넣어서? 차비. 봉투 안 넣어줘요. 그냥 2,000원씩? 그냥 2,000원씩. 예, 신분증 꼬깃꼬깃 해가지고 줬어. 진짜 예, 웃기다. 근데 이게 영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쉬면 그거 다 그대로 손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도시락 하, 진짜 내가 예전에 경기도 있는 예비군훈련 갔는데 도시락이라고 딱 열어보니까 정말 국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 아 그건 월남전 수준이죠. 무슨 국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막 먹어보니까 된장 맛도 나고 고추장 맛도 나는데 희한해. 거기다 막김 김치 이게 다야. 그래서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그 PX에서 옛날에 먹었던 맛다시를 맞아 엄청 사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비군들 돈 줘가지고 먹인다고 하지만 돈을 쓰고 있어요. 가서 PX에다가. 돈 쓰고 오는 거예요. 예비군 아니죠. PX 수입만 늘어나는 거죠. 야 진짜 경제적이다. 완전 경제적이죠. 그 예비군 훈련 해주고 나라에서 돈 따먹고 훈련비 받고 거기다가 PX 매출 늘리고 게다가 요즘에 편의점에서 파는 3,500원짜리 도시락 나름 먹을만합니다. 그쵸, 잘 나와요. 훨씬 네. 좋아요. 네. 근데 예비군 도시락은 이따위란 말이에요. 왜? 예비군 도시락 업체 사장들한테 중간에 받아 처먹고 선정해줘서 그런 거예요. 진짜 돈도 아끼고 질 좋은 도시락 대접하고 싶으면 하다못해 한솥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대량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깎아줄 거고. 그런데 거기선 중간에서 뒷돈 처먹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이따위 대접을 받으면서 2년 동안 끌려가서 개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이런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저기 뭐야 개고생을 했으면 먼저 제대로 된 처우 개선부터 요구를 해야죠. 그쵸. 여자한테서 따봉 좀 받겠다고 군복 입고 국뽕부터 한 사람 들키는 이게 뭡니까? 섹스 한번 하기가 이렇게 빡세요. 자웅농체 돼야겠네. 진짜 자웅농체 돼야 될 것 같아.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본인부터 하세요. 아, 난 됐어. 난 예비군 끝났잖아. 난 페이스북도 안 해.
아무튼 이거 아니라도 요즘에 따봉에 목숨 거는 애들 진짜 많죠.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거는 애들이 많아요. 페북 가보면 온갖 종류의 차력을 하죠. 막 그 막 쇠 가는 데다가 막 눈깔 갖다 들이대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따봉 몇 뭐 몇만 개 되면 이거 합니다. 뭐 이걸로 따봉 구걸하는 새끼들 진짜 많죠. 따봉 하나로 뭐 환전할 수 있어요? 아니 광고가 붙으면 돈이 되니까. 얘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위험한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따봉 뭐 몇만 개 되면 차도 한가운데서 내가 브레이크 댄스 주시겠다 라고 공약을 걸었던 내가 따봉수가 됐어. 근데 진짜로 브레이크 댄스를 차도에서 춘 거야. 스텝을 밟다가 트럭에 쳐버렸어. 문워킹 했나요? 이게 내가 교통사고 관련된 일을 해서 요 영상을 봤는데 사람을 친 경우에 운전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쵸. 예. 이게 책임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지가 와서 뛰어들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 사고는 위치도 거지 같았어. 횡단보도 바로 옆이었거든. 운전자는 신호 바뀌고 사람들 다 건너가는 거 보고 안 멈추고 그냥 밟은 거예요. 설마 아니 횡단보도 끝통에서 다 건너간 애가 백스텝을 밟아볼 줄 알겠냐고. 모르죠. 사고 나버렸고 운전자는 전방주 시트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사고 영상 봤는데 솔직히 나라도 그냥 밟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씨발 누가 뒤로 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전방을 주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지 몸뚱이 박살나고 남의 인생 하나 조진 거예요. 따봉 받겠다고 이러니까 충소리를 듣는 겁니다. 와 진짜 사회가 상스럽다 지금. 진짜 그러니까요. 그 지랄한다고 페이스북으로 돈 버는 애들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적당히 좀 해라. 좀 섹스하고 싶은 거 돈 벌고 싶은 거 제발 남한테 피해는 좀 미치지 말고 해라. 네. 이상입니다. 요즘에 따봉춤도 진짜 많죠. 아 진짜 뭐 좋아요. 그 광고 붙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얼마 광고 붙으면은 스폰 이러면서 막 남의 페이스북에 뜨잖아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왜 이제 뭐 유튜버 같은 애들도 그렇고 뷰티 유튜버라 그래가지고 화장법 같은 거 알려주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잘된 애들은 진짜로 실제로 돈을 많이 번대요. 맞아요. 극소수라는 거죠. 개나소나 다 버는 아니, 그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뭐 콘텐츠도 없이 그냥 내가 위험한 거 좀 그러니까, 한다고 막가지 하는 거잖아요. 진짜 위험한 짓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저 러시아 애들 그 고층 빌딩 올라가가지고 몸에 줄도 안 매고 막 한 손으로 막 매달려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지 뭐 씨발. 아무튼 2주에 거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2주에 개새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며칠 사이에 또 음아무시한 개새끼들이 아주 장렬하게 자기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들썩들썩 진짜 조용할 틈이 없어요. 우리나라 되게 재밌어요. 2주의 개새끼는 제가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명을 데리고 와서 순위를 매겨봤어요. 순위제 개새끼인가요? 네 이번 주에 왔습니다. 3순위 개새끼 누굽니까? 3순위 3위 구경 한번 와보세요 하는 와보세요. 네 그러는 조영남씨입니다. 아 영남씨 네. 영남씨 아 지금 이분 고향이 어디예요? 아 고향이 영남이에요. 예. 영남지방입니다. 맞아요. 일찍 태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조전라예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애기 때는 벗고 나오니까요. 아 네 조절라. 네, 조영남 씨가 최근에 네. 뭐 지금 어제였나요? 네, 이거 그림. 네, 대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대작, 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 대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무명화가 A 씨가 이제 이분 또 60 정도 먹으신 분인데 네, 자신이 조 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뭐 몇백 이렇게 고가에 판매가 되었다. 맞아요. 조용남 이름값 타고 되게 비싸게 팔렸어요. 네. 그 그림들 혹시 보셨어요? 왜 화투 그림. 네. 되게 빨갛게 난리 난 그런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을 대신 주로 그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조 씨 작품의 90% 정도를 내가 그려주면은 조 씨가 나머지 10%를 더 치라고 사인해가지고 조 씨 작품을 발표를 했다. 야 이건 빡가는 도 할 수 있겠어. 예.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300여 점의 그림을 조 씨에게 그려줬다. 근데 이게 한 작품당 한 1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네요. 야 지금 취지가 그게 아니잖아 인마. 하나로 근데 그림 그리고 10만 원 받고 싶어요. 아 근데 문제는 조영남 씨가 예. 이거를 몇백을 받고 팔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의견이 우왕좌왕한 게 이제 현대미술이 아이디어라고 잠깐만. 하잖아요. 아 의견이 우왕좌왕합니까? 아 나의 의견인데 아 길을 못 찾겠어. 야 우왕좌왕하고 있어. 길 좀 알려줘. 보통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죠. 아니 말은 되잖아. 말이 어디 있냐 그게. 의견이 길을 잃고 있는 거잖아.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분분하다 이러는 거지. 물론 나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지적 안 했으면 듣는 사람도 몰랐다. 그냥 순식간에 넘어갔어. 듣는 분들도 몰랐을 거야. 우왕좌왕하다고 표현 안 쓰나?
나만 쓰는 건가? 그렇구나. 예. 얘 가끔 보면 말을 이상하게 섞어서 쓰더라고. 제가 요새 시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아, 시로 쓴 말이 돼요. 왜? 네, 시로 쓰는 말 시적 허용이에요. 아, 의견이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 사람일 수 있고. 걔가 의왕좌왕 하면 네, 갑자기 수 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다가 노르왕디 해변나고 막 그래요. 사랑이 의왕좌왕한다.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현대미술이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보면은 광화문에 그 망치지라는 사람 그 크다란 조형물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고 LA나 프랑크푸르트 뭐 이런 대도시 애들에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작가가 와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붙이고 뭐 그거 뭐지? 체를 뭐 하는 거. 어? 용접. 용접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설계도나 이런 걸 주면은 그걸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로 이제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주면은 이 사람이 대신 그린 거니까 이게 현대미술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우왕좌왕한데. 내가 봤을 때 이건 현대미술보다는 창조경제의 일종이에요. 아, 창조경제요? 사실 이 무병화가가 그림 그려봐야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조영남 이름 붙여서 몇백만 원씩 가치가 갑자기 창조된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새로운 그 신흥 어떤 일거리를 만든 거라고 봐요.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자기가 과정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한테 일거리를 주고 일당을 지불하는 형태 창조 경제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좋았는데 근데 일당을 너무 조금 줬다. 아 조금 줬나? 그쵸. 15만 원 줬어야 되죠? 최저임금 20은 줘야지. 시발. 시급 6천 원 쳐줬어야 돼. 최저임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 그렇다 쳐요.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자기 디자이너 이름 달고 나오지만 다 밑에서 다른 하청, 사람들이 OEM이죠. 다 네,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 쳐. 근데 조영남 씨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었잖아요. 자신이 뭐 주술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회화잖아요. 회화였는데 그거를 누가 대신 그려줬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일반 그치. 대중의 입장에서. 아 그리고 내가 조영남 씨 토크쇼 나온 거 여러 번 봤는데 네. 자기가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네 맞아요. 사기를 친 거죠. 네 그렇죠. 본인이 말하는 것 중에서 말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판 거는 이거는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속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냥.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조영남 씨가 지금 언론에게 말은 한 게 조수다 그리고 협작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무명화가 A 씨가 이제 사적으로 들은 얘기는 저 조영남 씨와 이제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저 작가는 뭐 조수 내 조수 아니고 삼류 작가야 뭐 이런 식으로 삼류 화가야 아, 열받았겠다 이런 식으로 열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분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리고 만약에 조수다 그러면은 같은 공간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말을 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녹음하는 것처럼 모여서 그렇지. 정도는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작품을 두고 문자로 이 작품 이렇게 그려주세요 사진 찍어서 딱 보내고 그것도 본인이 아니고 매니저가 이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10만 원. 이 그림 하나 그리는 게 아무리 기계적으로 그린다 그래도 하루 안에 그려질 수도 있지만 안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영남 씨 그림을 제가 몇 점 봤는데 이게 하루 며칠은 보통 걸릴 정도의 퀄리티였어요. 그렇죠. 요새 인부분들도 얼마를 받나요? 네. 근데 이분이 저 임금을 많이 못 받으신 게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 어버이연합 소속이신가? 이분이 굉장히 근데 실력이 출중하신 게 그 백남준 씨랑도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고 그랬었대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을 못 보셨던 거구나. 네네 그랬던 거죠. 그게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술가시니까 양심의 가치가 얼마나 느껴졌겠어요. 자괴감도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영남 씨는 참 그러네요. 히트곡도 원래 자기 히트곡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있어요? 화기장터. 그리고 다 이제 번안곡 뭐 남의 노래 고르지 않습니까? 네, 작곡이나 작사 한 것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도 남이 그려주는 걸로. 아. 그럼 이 양반은 나와서 저기 뭐 TV 나와서 어린 여자들한테 주파 던지는 거 말고는 뭐 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이분 70세가 넘었어요. 나이 많으시네요. 나이 되게 많으신데 그 뭐지? 나를 돌아봐인가? TV 프로그램 보면은요. 추태도 그런 추태가 없습니다 진짜. 그 마리텔에 나오는 서유리 씨가 뭐 프로그램에서 집에 방문해가지고 막 있는데 서유리 씨가 되게 표정으로 싫어하는데 막 끌어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힘어서 좀 그러지 맙시다. 아 네. 이제 힘도 없으실 텐데 뭘 이렇게 여자를 밝혀. 그러니까 막 자기 수양딸한테 막 가슴 보여달라고. 아 그러고. 맞아 그게 되게 날렸죠. 진짜요. 그 인터뷰 그게 동아랑 한 인터뷰에서인데 뭐 딸이 한 그때가 10살 뭐 그 정도였나? 그런데 아니요 그보다 나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중학생 그 정도였나요? 그랬는데 여자들은 참 웃기다고 예쁠 때는 보여줘야 할 때는 안 보여주고 다 뭐 나이 들고 그러면은 뭐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딸이 그렇게 막 사정해야지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셔서 되게 난리가 났었죠.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개저씨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러지 말자 좀. 참 어떻게 보면 근데 부러워요. 어떻게 히트곡 하나 있고 대신 이러는데 그 재력을 가졌을까요? 참 부럽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능력이네요. 그 능력은 능력이네요. 네. 네, 게다가 못생겼는데 더럽게. 네. 네, 어쨌든. 네, 2위. 2위 네. 개새끼 누구죠? 2위는 또 이것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 강남역 근처에서 17일 새벽 1시에 건물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어요. 아유. 아이고. 이유가 뭐냐? 원한이 있었냐? 예. 아는 사이였나? 아니요. 여자라서요. 살해 용의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어요. 예, 예. 이제 피해자는 23살의 창창한 여대생이었어요. 그냥 건물에서 화장실에 갔을 뿐인데 그 CCTV 혹시 영상 보셨나요? 못 봤어요. 나 봤어요. 칼에 막 찔리고 그런데 저는 틀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 게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은 그렇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영상 봤는데 남자친구분이 시체 수습하는데 따라가다가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으시더라고. 아 남자친구도 그걸 목격했어요? 죽은 모습을 봤어.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지. 아 진짜 이 살해 용의자가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무시당했으면 솔직히 그냥 남자한테 무시 안 당했어요? 안 당했겠어요? 네. 근데 남자한테는 그 죽이겠다 이런 소리. 왜냐면 남자들은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지보다 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묻지마 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트위터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소름 돋는다면서 무섭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괜한 그냥 평범한 남자들도 우리가 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사서 맞아요. 조심하게 만들고.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의 90% 이상들이 여자입니다. 유영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 서남부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정남규도 마찬가지고 다 피해자가 여자예요. 우원춘도 마찬가지고요. 여자 중에서도 약간 힘이 약해 보이는 여자. 자기한테 대항을 100% 못할 거라 확신이 있을 때만 공격을 합니다. 되게 힘없이 걷고 머리 예, 길어서 맞아요. 작기 좋고 뭐 이런 여성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지.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조심하라고 할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남자가 칼 들고 덤비면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그거 못 당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던데 뭐 하이힐 벗어서 눈을 찍으라는 말도 안 뭐 소리예요. 무조건 도망가야지. 근데 또 화장실은 도망도 못 가네. 그리고 호신용품 같은 거 요새 파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도 되게 회의적인 게 내가 아무리 뭐 호루라기 부르고 뭐 맞아. 내가 그럴 정신머리도 없겠고 갑자기 찌르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예. 난 진짜 옛날에 그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 있잖아요. 아. 그거가 시작이 왜 조재현 씨가 맡은 역할이 지하철에서 자기 모습이 출해해가지고 여대생이 자기를 피하는 거를 보고 되게 감정이 나빠져가지고 납치를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저 그거를 보고 되게 제 자신에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남의 행색 가지고 먼저 피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말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졌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졸라 내 몸 내가 조심하고 넘쳐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네. 어쨌든 그래서 2위 강남역 그 살해남. 피해자의 평안을 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1위. 아. 오늘 녹음 당일 5월 예. 18일입니다. 오. 5.18이에요. 36년이 지났습니다. 아 이분이요? 네. 전투권 각하. 전 땅크 각하. 이분 뚜껑 열린 지 오래되셨지. 아,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회고록을 낸다고 하네요. 아 책을 내신다고? 네. 오. 이순자 여사도 같이 낸대요. 아 순자. 네.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이 과거사에 대해서 얘가 할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볼 놀랐다. 때는 똑같아요. 이거를 자서전을 회고록을 낼 수 있는 시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지금이야 기회다. 변명 한번 해보자. 아니면 떠들어보자. 진작에 내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국정교과서에 발맞춘 번들용 상품이에요. 아, 번들. 번들. 네. 번들 추가 구매 상품이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사에 대한 입장 하나를 예고편처럼 날리셨어요. 회고록에 대한 예고편처럼. 아 이거 그거다. 저기 그 뭐야 이거 티저다 티저. 티저. 네. 맞아 티저 영상처럼 인터뷰 도중에 광주에서의 발포는 이거 한번 해주세요. 잘 따라하시잖아. 광주에서의 발포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광주에서 발포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했겠느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아 이거는 정말 전능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시 군부 독재였습니다. 그렇죠. 국군 총수권자가 누구예요?
참 우리 위대하신 각하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몸소 낮추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회고록에 발매가 돼서 공표가 된다. 그 순간 종편에서는 자 이거 봐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지금의 유신 독재를 정당하는 논리로서 좌익들을 종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 패널들이 그걸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게 많죠. 이런 증 이게 이제 이게 소위 일베에서 말하는 팩트잖아. 그렇죠. 이런 증언이 있지 않느냐. 전 당극학과가 이렇게 말했는데 봐봐. 여기 나오는 이 정황 상황들. 그렇지. 분명히 얘네들은 자기의 변명을 위해서 수많은 정황들과 간접 증거들을 앞에다 대놨을 겁니다. 게다가 이거 100% 대필이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그럴듯하게 쓸 거란 말이죠. 차라리 전두환이 직접 썼으면.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글의 논리 구조 안에서 자기 설득당하는 논리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팩트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버이연합한테 만것이 판매하는 거야. 돈 주고 사라고 사재기 하고 베스트셀러 만들고 일단 받아서 바로 예, 바로 사는 거야. 일단 사게끔 만들어 사재기를 하게. 네, 참 위대하십니다 정말. 자신의 권위를 몸소 낮추시고 얼마 전에 우리 형 각하께서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지 않나. 아, 그 생략된 문장 있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로 열고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가로 닫고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정각하는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러겠냐고 하지 않나. 진짜 코에서 똥멍이가 나올 지경이에요. 당시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는 154명이고 유가족이 추산한 거는 165명입니다.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했겠느냐고요? 그럼 광주 시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 대단하다 정말. 국민으로 여기지 않은 당신에게 1위 개새끼 드립니다. 야, 오늘 진짜 이견의 여지가 없네. 야. 이건 정말 독보적인 1위다. 아, 올해 랭킹 1위일 수도 있어요. 올해 랭킹 1위일 수도 지금까지 있겠네.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 중에. 네. 아, MB각하 책 내시고 우리 형각하 책 내시고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네. 지금이 냈을 때 판매량도 판매이지만은 지금만큼 냈을 때 자기 스스로 낸 거에 대한 쾌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파급력이 생긴다. 지금 그렇지. 이 시대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종편에서 막 빨아줄 거 아니야. 존나 빨아주고 네. 존나 팔아주고 하겠죠. 이거 올해 안에 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거 읽고 우리 여기서 예. 독후 감상문 하나씩 예. 발표하면 되겠네요. 나는 또 씨발 국방부에서 이거 정훈 도서로 지정하진 않을까. 그게 더 걱정된다. 아, 진짜 역같다. 아, 예비군들 읽히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종의 방어 논리로서 작용을 하기 위한 전략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먹힌다 그러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맞아요. 쓸모가 생길 이분들이 거니까요. 이분들이 책의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아, 돈은 이미 많아요. 변명을 하고 싶고 그렇지. 이게 이용돼가지고 지금의 자기의 입지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알아? 어르신들 중에서는 믿어요. 정말로 광주 사태가 간첩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많아요. 이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많아요. 책들을 씹어주는 빨아주는 언론이 있으니까 언론들이 있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휴가 나왔던 국군 장병이 세월호 리본 메고 갔다고 가방을 배낭을 메고 갔는데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배낭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던 거야. 이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아니 말도 안 되는 짓 아니에요. 야, 아니 세월호가 어떻게 정치적인 얘기야. 아니 군인이 정치적인 실제지 당연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군인이 정치적인 의견이 있으면 왜 안 되는데 아니 거기다가 세월호가 정치예요? 그래 추모가 정치예요. 야, 난 진짜 어이없는 게 그 언론 얘기를 좀 전에 했었잖아요. 오늘 그 뉴스룸에서 이제 첫 번째 기사로 내보낸 게 사실 5.18이면 5.18을 먼저 내보내리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뭘 보냈을까요? 뭔데? 나 그건 못 봤다. 한강 작가의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네. 이렇게. 가을거리 이런 방송이 아니죠. 아, 재미 없어졌어. 점점 분노가 쌓여 있어요. 네. 아, 네. 이러니까 내 가슴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안 돼요. 오늘 그것만은 좀 아니야. 오늘에게 새끼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